물론 사회적 인식은 바뀌었고 직장 안에서도 분명히 인식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직장을 떠나서 제주 1년살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감행을 했다. 휴직을 내고 자녀와 함께 두 부부는 제주 1년살이 중이다. 그들을 만난 것은 여행 중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잠시 합석을 하면서였다. 그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닌다. 한 10년을 다녔다고 하고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는 맞벌이 없고 둘은 늘 나가 있었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잘 자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도 배우자도 자주 헷갈렸다고 한다. 그래서 둘은 아이에게 늘 미안했다고 한다. 게다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이것은 늘 그렇듯 자신에게는 무척 불안한 징조이다. 그러나 내색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자신을 계속 찌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제주 1년은 가족과 늘 바쁘던 도시를 떠나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누구나 설레는 로망 아닌가. 대자연 속에서 소음도 적고 자극도 적고 아이들은 해맑고 또 이런저런 걱정을 접어두고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조기 복귀에 대해서 직장에서 사인이 온다. 이런저런 프로젝트 확대 때문에 기존 휴직자에게도 여건이 되면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주 돌려서 말하는 권유 형식으로 인사처에서 전화가 온다. 사실 권유 형식이지만 이런 것은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먼 거리에서 한참 떨어지고 싶은 직장의 흔적과 냄새, 그 기억들. 그러나 다시 강하게 소환되게 만든다. 물론 휴직 사유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고 끊을 수 있지만 그런 전화 자체가 한동안 떨어져 있던 직장과 거리감을 가깝게 좁힌다. 다시 자신이 커리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무척이나 어려운 고민 끝에 1년간의 휴직을 내고 제주도로 떠났지만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인지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는 자신의 본질적인 질문, 그런 종합적인 고민 끝에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잘한 선택이라 늘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런 하찮은 전화 한 통 때문에 출렁이는 마음과 그 움찔한 감정을 속일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1년간 휴직을 내고 떠났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만한 일이다. 또 대부분의 선후배 동료들은 부럽고 멋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직장에 몸 담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더 커리어가 견고해지고 직장 안에서 흥결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언젠가 있을 승진심사, 닫힌 회의실에서 선택의 결과에 이런 것들은 지대하게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 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이 직장에서 이 존재, 그것이 저 안에 버티고 늘 서 있다. 마냥 이 제주에서 향유하고 즐길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도 가끔 감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휴직을 내고 다달이 나오던 월급이 뚝 끊어졌다. 사전에 재정적인 부분을 설계했다지만 생각보다 지출은 크고 제주의 물가는 높다. 잔고는 더 빠르게 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다. 이 잊지 못할 1년은 그들이 자녀의 몸속에 고스란히 저장될 것이다. 물론 1년이 다 지나면 곧 복귀하겠지만 분명히 과거와 다른 가치를 두고 가족 전체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특히 번아웃에 빠졌던 직장인 10년차 남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도 말했다. 앞에서 나열한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난감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일 그런 것을 따졌다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나와 아내, 자녀의 1년간의 회복의 시간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높았고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그뿐이기에 그들은 소중한 1년을 선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1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후에 그들의 소식이 또 들려오면 후속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